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롤을 하는 것 같네요. 또 제가 요즘에 손목 부상도 있고 또 롤이 시즌이 종료가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대충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살짝 잃었어.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월 20 며칠 날 다시 이제 시즌이 새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되면은 나 이 챌린저 다시 도전한다. 30초 남았습니다. 나 테디스틱 챌린저에 갈 남자지. 진짜 피들스틱으로 챌린저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제가 저번 시즌에는 살짝 아쉽게 못 갔잖아요. 이번 시즌은 가봐야지. 딱 그 타이밍이 있어. 이게 약간 되게 구시대적 챔피언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딱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언제냐면은 딱 시즌 시작하고 정확하게 두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1월 26일이면 한 4월까지 가면은 돼요. 4월까지만.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 감사합니다. 솔킬이네? 우후! 네, 볼리베어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야, 제발. 잠깐만, 이거 뭔가 느낌 싸한데? 오, 아! 이게 롤인가? 그렇지, 이게 롤이지. 님들, 여기서 먹는 거는 꿀팁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요. 이게 아마 리신이 강타가 있어가지고 저거는 이렇게 초기화 시켜줍시다. 아, 행복하지 리신. 어, 기뻐서 날뛰지. 미치지. 야, 그걸 왜 어?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때리면은? 일단 리신 죽었고 여기서 레드 평타로 치면서 잡았다. 아, 꼭! 꼭! 야, 이게 리신이 이렇게 도와주네. 감사합니다. 이거 라이즈 그냥 집 가서 바로 텔레포트 타고 오면은 캔은 한 번 더 잡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잠깐 쉬어도 클라스는 영원하다 이 말이죠. 일단은 지금 이 정도로 초반 정글 차이가 나게 되면은요 그냥 기동신 신고 빠르게 갱 가는 게 최고입니다. 뭐지? 근데 이거 얘네들 한번 욕심 부릴 것 같긴 한데? 욕심을 안 부려도 제가 오케이, 일단 죽었고 얘는 계속 빨려요. 계속 빨리는데 나이스. 와, 나 이거 너무 행복로로 할 것 같은데 이번 판? 제가 이번 판 진짜 빡세게 한번 캐리해 볼게요. 가능할 것 같아 충분히. 제발요. 정글링도 너무 잘 됐고 레벨링도 괜찮아서. 이게 나한테 처음에 킬을 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어? 조심해야지.
이거 정글 캠프 한번 싹 돌면은 5레벨 되거든요? 5레벨 된 다음에 미드 한번 갱 찌르고 탑 한번 갱 가면은 딱 힘 나이스. 오 화려해. 봐주긴 했는데. 너 이거 나 못 잡아, 멍청아.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고. 내가 만약 이 라인을 유지시켜주면? 와! 야, 어디서 조이 우는 소리 안 들리냐? 어딜 밀라고. 어딜 밀어, 어디를. 딱 여기까지 다시 한번 유지시켜주면은 와 이러면 정글 차이 소리 나오지. 우리 정글 뭐하냐 이 소리 나오거든. 이제 개빡치거든. 이거 뭔가 6레벨. 아, 근데요 여기에 와드를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지. 이미지 벌써 적었고. 이거 그냥 가만히 지켜봐요. 아하! 방관 피들스틱. 이거 내꺼 까비. 그리고 이 솔방울탄으로 여기다가 한번 딱 시야 체크해주고요. 여기가 시야가 없으면 이쪽으로 간다고 핑을 찍어. 그리고 내가 궁이 있거든요? 아 요거는 약간 애매하네. 이게 여기까지는 시야가 안 보이긴 하는데. 안녕? 여진 라이즈? 아군이 당했어. 여진이었네. 아이고. 우리 바텀 죽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아, 제발요. 야, 리신 3킬이야, 옌병. 근데 지금 타이밍이면은 블루가 아직 안 나왔을라나? 어? 뭐야? 야 이거 잡았다. 뭐지? 얘 멘탈 나갔네. 안녕. 설마요 라이즈님 진짜 이건 아니지. 에이 스킬이 없었나? 그럼 아깝다. 진짜 좀 아깝긴 하다. 근데 나도 데미지가 안 나오는 타이밍이라. 근데 라이즈도 여진을 드나요? 님들 요즘에 뭐 탑 챔피언들이 여진을 든다고 하긴 하는데 라이즈 여진도 괜찮나? 2275원인가가 아마 그쵸? 이거니까 딱 얘 먹으면은 정글 아이템 각성 가능하거든요? 나 이거 마나만 있으면 킬각 나오는데. 와 잠깐만 우리 바텀 너무 죽는데? 얘가 설마 20초 동안 여기 있진 않겠죠? 엠치나 먹자. 우리 바텀 싸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이스. 나는 행복합니다. 뭐 하다 오셨나요? 저요? 저 그냥 요것저것. 아이 지하 안녕하세요.
많아. 빨리. 아, 저 잘 살아 있었죠. 근데 큰일 났네. 바텀 이거 지금 미드 탑은 깨부숴 놨는데 바텀이 문제네. 잔나 5레벨.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나는 근데 왜 이번 시즌에서도 피들스틱을 하고 있을까? 아 진짜 싫다. 아 나도 좀 막 사기 침프 막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막 여진 정글 아트록스 이런 거 유행한다던데. 두려운가? 피들스틱이 약간 서포터는 요즘에 사람들이 사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 이거 질 것 같은데? 이거 탐삼 질 것 같아요. 노노? 53 도짐? 아 33이 아니고 53 도진다고? 놀고 있네 씨. 미드인가 보다. 근데 선생님들만 안 죽으면 천천히 하시면 이길 것 같아요. 미드 바로 죽었고. 이거 근데 리신이 한 번만 더 욕심내면은 가능해. 잡을 수 있어. 욕심 안 부리나 이거? 이걸 욕심을 안 부리나. 지금 리신 바텀에서 아마 부시에서 대기 탈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가서 라이즈는 궁을 어디다 쓴 거지? 요거 야야야야 리신. 아 이거 전력 먹자. 리신 바텀이니까 바텀 이제 어차피 죽어도 돈 별로 안 줘요. 저 3데스 2데스라서 돈 별로 안 줘. 야 그냥 죽어가서 그냥 계속 죽어 그냥. 이렐리아 라이즈면은 그래도 카이사 정도는 잡자. 드래곤까지 나갔고 바텀 파워도 나가면. 야 너 일로 와봐봐. 아우 고. 설마 이걸 눈치채고 오진 않겠지? 발기 한 번도 안 오나? 그렇지 한 번 더 와야지. 나이스. 이거를 이렇게 리시를 받는다고? 굉장히 좋은데? 한 번 더? 와! 와 님들 개꿀. 님들 피드를 이렇게 하세요. 이거 좋네. 제발요. 아 죽었다. 아이고야. 단 한 라인. 단 한 곳의 라인. 그 라인. 요거는 제발 진짜 건들면 때린다. 아 오케이. 한 번만 다시. 어우 시끄러. 님들 이게 제가 쉬는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텀이 싸움을 졌어. 바텀 때문에 게임이 졌어. 그거는
바텀의 문제가 서포터의 문제, 원딜러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둘 다 문제야. 야 이거 한 대는 때려놔야지. 그렇지. 레진주 아우고. 맛있어. 이거 끝까지 쫓아가도 되지 않나? 이거 쫓아가나? 포 사오면은 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포 사고 오면 전령 깔자. 이 게임 질 수가 없지. 이게 님들 피들스틱이 잘 크잖아요? 장인의 피들스틱이 잘 컸다? 웬만하면 안 져. 그리고 저렇게 후반 캐리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챔피언이 킬을 많이 먹으면은 더더욱이 질 확률이 낮아지죠? 는 바텀 때문에 질 수도 있긴 하겠다. 저기서 전멸을 왜 썼을까? 적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와.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왜냐? 난 초시계가 있거든. 근데 초시계를 안 써도 살아. 와! 그럼 더 좋지. 그럼 더 좋지. 아, 이거 달달한데? 저 잡으면 싸비드. 못 잡아도? 이거는 게임 터졌어요. 이거 이겼어. 잔나 형, 와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것도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침묵 날려놨거든? 설마 애 못 잡진 않잖아. 그렇지. 아우 나이스. 가시는 길은 이쪽이요. 이거 경험치 좀만 먹으면은. 아, 까비. 조냐를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요. 내가 봤을 때 내가 딜템을 살짝 섞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지금 저 조합에는 이게 최고지. 제가 지금 무슨 템을 가는지 맞춰보세요.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렇지. 어, 라일라이 가려고요, 지금. 아, 까비. 저 한 대 잘만 노렸으면 됐는데, 이거. 집에 가서 뽑아옵시다. 드래곤은 저도 될 것 같아. 라일라이를 하, 잠깐만 또 고민되네. 이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을 당했습니다. 알고 있네 이거. 아 이거 알고 있어도 라이즈 오면은 가능하긴 할 텐데. 왜냐면 지금의 나의 템의 딜은 상상을 초월하거든. 나의 템, 이 스킬, 와, 이 데미지 봐. 너무 완벽한 4인 당구. 달달했다. 너무 잘 맞았다. 15초인데? 애매한데? 애매한데, 이거? 이거 되나? 싸한데? 이제 나오긴 했어.
공포도 걸긴 했어. 아니 근데 이거는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씨. 강타 싸움은 내가 너무 미신 강타 못 이기는 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리신을 너무 인식하고 있었어. 너무 그래서 리신한테 강타 쓴 것 같은데 리신한테 강타를 썼나요? 내가 어디다 강타 썼나요? 내 강타 쿨타임이 왜 돌고 있었지? 설마 나 캔한테 썼나? 그럼 진짜 할 말 없는 거. 아 제발요. 어 잘 있고 나 죽으면 게임 터져. 나랑 이렐리아 죽으면 게임 터져. 1900원 들어가. 1900원. 에이 이건 내 잘못이다. 근데 님들 그건 아셔야 될 게 바론을 뺏겼다고 해서 게임이 진 건 아니고요. 저 바론 동안 최대한 손해만 막으면 괜찮아. 지금 우리가 밀린 게 1차 타워밖에 없거든요? 요 정도에서 버티면 괜찮아요. 계속 접근?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 이거 나빠. 이거 좀 나빠. 오야. 계속 접근 좋긴 한데, 그 계속 접근이 유틸 쪽에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 뭐지? 침착을 버리지 못해. 이 침착의 뽕맛을 한번 본 순간부터는 침착을 포기를 못해요. 다행이다 용은 다 구대기들만 나와. 용 안 당해? 아, 그 이게 비들스틱이지. 라일라에 왜 갔냐면요 상대방이 다 뚜벅이에요. 싹 다 뚜벅이야. 싹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살짝 공 피해주고 난 여기서 존혈 한번 살짝 피해준 다음에 전멸로 빵. 그렇지 이러면은 어그로 한번 싹 풀렸는데 나이스 개망했지. 오 모여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개망했는데 진짜로? 이게 우리가 싸움이 걸린 것도 문제긴 한데 안 모인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이게 피드라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 그러니까 피드를 하는 사람이면은 아는데 피드를 안 해본 사람들은 피드리 한타 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지금 안 싸워주면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얘 뭐냐 그 벤시 뜨고 하면은 그냥 차단하고 나도 그럼 성장해야겠다. 한번 그냥 같이 성장해서 게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2성장 차이인데 우리가 진다고? 이 정도 성장인데? 안 질 것 같은데? 괜히 레벨업만 시켜주면 우리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냥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차단하면 돼요. 굳이 계속 말 들어줄 필요 없어. 저렇게 사이드 돌다가 잘리면은 난리 나는 거지. 어. 한타로 왜 무디 있냐고. 와, 개 아파, 미친. 그렇게 해서 사이드 돌아다니면서 잘리는 것보다 한타에서 이기는 게 낫겠다. 진짜 이게 참 이 정도인데 한타를 해서 진다? 질 것 같네요. 이건 손해인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바론? 아니겠지? 바론 쳤다. 근데 그거 자신 있나? 내가 아까 전에는 잠깐만. 아 근데 체력 7천? 9천? 9천이면은 아! 오! 나이스! 그렇지. 어 일단 이번엔 내가 한번 뺏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나 망한 줄 알았네. 아유 깜짝이야. 여기 리신 나타난다? 잘 봐요. 그럴 줄 알았어. 어 안녕? 어서오고 환영해. 어 들어가고 어 나도 이제 갈게. 야 설마. 에이 날 두려워할지니. 까마귀로 침묵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야 이로써 나랑 정글은 1대1이다. 나랑 리신은 1대1이다 이제. 1대1이 아니지. 내가 더 지금 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5대1이지. 오. 왜 이거 엄청 안 먹었네. 칼날부리를 엄청 안 먹었는데 리신이? 칼날부리가 살살 녹는데? 두려운가? 포식자요? 아 이거 드래곤부터 챙기는 게 낫겠다. 포식자를 왜 다시 가냐면은 어둠의 수확이 완전 그냥 떡락해가지고 그닥 갈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데미지가 40에서 20은 진짜 너무 심한 거거든. 이게 터졌네요. 가 이게 피들스틱이지. 오 야 진다고 한 놈 나와봐. 궁풀 벌써 13초 남았거든요? 뭐야 나 왜 안 들어가. 벌써 궁이 돌았지. 와 궁극기가요 이게 이래서 내가 침착되는 거거든.
이게 피들스틱이지. 또 내가 이게 게임인가? 이것이 게임인가? 이게 한 2주 정도 쉬고 온 이 게임인가? 우리 바텀 듀오는 그냥 서로 말도 없이 나가네요. 티어 어딘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좌측 하단에 쬐끄맣게 해놓긴 했는데 다이아 4티어였어요 방금 게임. 자, 룬특성은 요렇게 들고 갔습니다. 포식자 돌발 일격 유령 프로 용련 사냥꾼. 왜요? 다이아 4티어인거 솔직히 잘 모르겠죠. 이게 나도 솔직히 여기가 다이아 4티어라는게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긴 한데 다이아 4티오 애들 요즘 다이아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큰 피들스틴 앱두고 한타 안하고 사이드라인 가는 것부터 해서 좀 그랬죠. 녹화를 종료합니다. 아! 다이아 5티어요? 그게 아니고 얘는 원래 4티어였어요. 얘는 원래 4티어였는데 5티어가 사라진거야. 얘는 원래 다이아 5였었어요. 아 다이아 4였었어요 원래부터. 144회 해가지고 다이아 4티어로 올라간 건데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다이아 5티어로 아 5티어를 싹 다 없앴더라고. 부실골풀 다이아까지. 조금 억울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아 3티어인 거죠? 아닌가? 아님 말고. 녹화를 종료합니다.